자식놈들이 우리 마누라가요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. 그렇게 뭐든지라고 자빠졌다가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네. 가만히 코끝놈 살았지네. 아니 지금 만나면 끝난다. 내가 북군 사람들이 열악부 사장님이요 앞에 우리 앞집 사람 뻔뜩이 장사가 코가이 많은데요 딱 걸려갖고 우리 마누라가 치마 다 잡히고 꿈신 다 잡히고 양반한 그리 그리고 신고 왼발로 들어왔습니다. 왜 그때 그랬더니 놀랬다고 포탄 터지는 줄 알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여보 당신 아직 모르고 있어. 아, 내가 모르고 살았다. 너무 미안하다. 그러고 내가 경례를 그런 인사를 한번 지은 적이 있어. 그런데 오늘은 내가 힘을 얻었어. 여러분들이 내 편이 되니까 만약에 안 나오면 이번 시기 내에도 여러분이 증인 좀 세우세요. 시간 못 지키는 지구 속체 속무체다 보세요. 시간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 그 말이오. 어? 그런데 안 나오네 이게. 가만 있어라. 한번 불러봐야겠어. 내 음성은 잘 들어야겠어. 어디서 내 소리 들었을 거요. 달빙이 엄마. 달빙이 엄마. 달빙이 엄마. 편이야. 뭐든이라고 자빠졌다가 이제 나오고 있냐가. 멋이 어쩐다. 응? 뭐든 게 뭐디여. 당신 바스 빨고 내 속옷 빨고 얼굴에 뭐 좀 칠하더라고 늦었어. 아 이렇게 큰 도시에 오는데 아 요만큼은 그냥 어? 분장을 안 해야 쓰고 있어. 안 그렇소 여러분? 장난이요. 박수 치는 양반도 속 없네. 내 말도 안 들고 한 사람 말만 듣고 박수가 나오면 안 돼.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한 옆에 있는 가 납바닥을 한 달에 한 번씩 빨고 자빠지냐? 그건 왜 말하는데 연설? 아니 호박에 죽은다고 수박 빼야? 무시! 닭방어다가 물들인다고 오이지냐? 도미질도 바탕이 줘야 잘 되는 거고요. 개털 땅속에 3년 묻어놨다 토끼네도 개털이지 토끼들한테 참말 먹고 감천져야. 아싸 말 잘하네 오메 오메. 여기 전주에 왔다가 그냥 입이 다 팍 터져버렸네. 그래 우리 친척 여기 다 산다. 어 그래.